아웃도어 브랜드 네파 따뜻한 세상 캠페인 따뜻한 패딩 전달식의 사회를 맡은 MC 정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탄생한 캠페인 홍보대사인 배우 전지현 씨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른쪽도 캠페인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직접 남겨주신다고 합니다. 중국집 배달원에게 감사조치를 보내 감동을 주었던 김시현 양과 도축지에 응답해서 이 사연을 세상에 알린 배달원 이성호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따뜻한 사람들에게는 웃을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화재를 진압한 후에 자비로 집까지 수리해 주시는 등 정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분들의 저희들이 하는 일은 조금 미미했는데 주위에서 칭찬이 백배 천배 온 것 같아서 정말로 너무나 몸둘 바를 몰랐고요. 섬의 공약을 통해서 웃음을 선사하고 계신 개그맨 김대범 씨와 정영정 씨를 모시겠습니다. 개그맨으로서 좀 흐뭇한 웃음을 한번 줘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깜깜한 방송에 조그마한 촛불하는 기근을 밝히고 이런 촛불이 모이면 사회를 밝힌다고 생각합니다. 이 활동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돌아보면 굉장히 고마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고맙다는 인사, 자기 한마디라도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마음을 담는 것조차 굉장히 큰 선행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따뜻한 캠페인 홍보에서 있었던 취지에 맞게 항상 작은 것에서 더 이상의 실천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